그러니까 이제 2020년은 사실은 그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좋았습니다. 모두가 수익을 내고 정말 좀 편안하게 뭐 들고만 가면 수익을 냈던 시장인데 2021년은 사실상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넘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반드시 하반기까지 봐야 될 그런 업종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제가 좀 선호하는 탑픽 종목들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시장을 제가 사실 그동안 되게 좀 강세론자 입장에서 많이 봤는데 강세론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제가 뭐 보는 뷰라든가 아니면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마케팅 하죠. 상품 이런 거 팔고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하세요? 광고도 만들고 뭐다 하시죠. 그래요? 광고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대행사. 대행사는 또 대대행. 뭐 알바를 썼어요. 그럼 그 일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한게 아니에요. 근데 난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계속 본인의 일을 방기하거나 일임함으로써 본인의 일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게 현대 사회에 가까워요. 화폐화되고 있고 수많은 형태의 것들이 서로 간에 의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하는 건 어떤 일을 할수 있지?에 대한 주체성을 좀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7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데이터의 신이죠, 이분은. 네, 데이터의 신. 바이브의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과 함께 데이터 이야기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댓글이 뭐한 300여 개 이상 달리면서. 3프로TV가 이런 거 해달란 말이야. 네. 이놈들아! 라는 댓글들이 호통 많았어요. 치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람들의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쭉좀 나눠봤었는데 그때 이제 못했던 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작년 뭐이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지금 딱 듣고 사버리려고 너무 이렇게 좀 주식에만 매몰돼 있지 마시고요 네. 이제부터는 뭐냐 요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지난주에 와서 흥미로운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해본 컨텐츠랑 완전히 달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은 준비를 뭘 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냥 와라. 그 다음에 컨텐츠를 안 끝냈는데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가라. 처음이에요 그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든지 해가지고 저도 시간 맞춰서 왔는데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강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인생은 라이브다입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이제 커지고 사람들의 행동의 과정이 보여지고 네. 모든 단계별로 증거가 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정성을 요구할 때그 모든 단계에서의 충실함을 원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죠. 뭐 기관의 장이 연두 교서를 발표하실 때 이제 보고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분이 쓰셨을 수도 있지만 통상 뭐 전략기획 써주죠. 실장님이 준비하시고 그건 또 다시 또 도와주시는 어떤 대행사에서 어떤 분이 뭐 하시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심지어 그것도 최근에는 이렇게 녹화를 한세번 떠가지고 편집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읽으신 것만 예쁘게 추려가지고 보내드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어떤 주체성 내지는 그 속에 들어있는 충실함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놀랬고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 놀란 거는 지난주에 이제 그 저희 학회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네. 학회 서버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꽤 보고가 안 파워풀한 나오셨네. 미디어다라는 걸 알게 아, 되었고요. 진짜요? 그다음에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학회에 그게 유료였거든요. 근데 그다 팔렸습니다. 표가. 진짜요? 그래가지고 매체로서의 그런 컨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매 전환율 높은 콘텐츠라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 콘텐츠를 들으시는 이 채널의
그런 오디언스들이 공부를 원하는 분들이라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네.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계속해서 이 지식을 얻다 보면 공부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쪽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야, 어쨌든 학회도 말도 없이도 그 다들 사버리시네. 아, 그래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열었어요. 이게 온라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두 배로 해가지고 열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에 이어서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핀포인트로 정확한 하나의 어떤 그 우리의 변화라는 것들을 좀 적시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몇 개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관측지라는 걸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게 그 생활변화 관측지라는 그런 잡지인데요. 네네. 여기에 7개의 인사이트가 매달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왜 만들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뜨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변천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면 이제 답을 잔뜩 드렸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그거는 질문이 있는 경우고 그게 아니라 늘 세상을 바라보다가 아 이거는 변화가 좀 명백하다. 그런 것들은 흥미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보시게 만든 잡지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한 권씩 나오는 잡지인데 이게 3개월 엠버거가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에는 이제 퍼블리시티를 못해요. 지난 건 저희가 좀 들고 왔거든요. 네네네. 그중에서 한두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거였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 대신이라는 키워드예요. 대신? 뭐뭐 하려면 이걸 하지. 근데 이걸 못하게 됐어. 그럼 이제 그거 대신 뭘 할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게 작년에는 여행 대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분들이 해외여행 특히 그쵸. 엄청 가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3천만 네, 명 네, 이상 네. 이렇게 옮기셨던 분들이 이제 못 움직이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국가별로는 더해졌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자신의 여유나 비용을 어디 쓸 것인가 이 문제예요. 네. 이 비슷한 게 미국에서는 이제 가구 같은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큰 규모의 자동차 사시는 거 이쪽 이제 리벤지 쇼핑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국도 똑같이 이렇게 여행 대신이라는 것들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작년도에 엄청 피크를 쳤고 네. 그래서 그럼 뭐 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제가 몇 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행 대신 뜨는 게 탑 3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관리, 두 번째가 셀프 선물, 세 번째가 파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면 그런 형태의 어떤 여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이 세 가지가 명백히 높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 관리, 선물, 다음에 파티요? 파티요. 네. 파티가 되나? 이제 이 파티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체감이 적다는 것은 예, 트렌디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증거. 파티가 되나? 뭐 운동 되는 거겠죠, 뭐.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네. 뭐가 있냐면 뭐 저런 것도 있어요. 뭐 배우는 거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요. 저희 재테크 교육이 저기에서 아마 가장 혜택했을 거야.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장표였어요. 정확하십니다. 그건 아주 따로 챕터가 분리가 돼요. 아,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엄청 네. 바뀌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 여행 대신에 호캉스. 그러니까 계산법 이렇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특급 호텔은 뭐 주말에 코스가 뭐 어떤 거는 막 70만 원 되는 게 있어요. 뭐 네, 좀 비싼 게 있죠. 1박에. 1박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무리지 하시다가 아니 내가 해외여행 갈 거면 2박 3일에 뭐 300만 원 이상인데 이쯤은 한번 호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합리화 그렇죠. 라는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피서 휴가는 뭐 풀빌라? 펜션 독채처럼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뭐 나를 위한 선물이나 쇼핑도 있어요. 나에 대해 주는 선물 같은 것들. 그래서 좀 브랜드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평상시에 좀 갖기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 비용을 아꼈는데 이쯤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그 돈 쓸 거였는데. 그렇지.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전에 휴가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피크가 있었는데 이게 분산됐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봄 가을에 나눠서 쓰지 뭐 그다음에 뭐 가까운 해외에 가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저가 항공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그만큼의 예산이 이쪽에 배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못 가니까 그럼 이제 그만큼은
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합리화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똑같은 게 맛집 요즘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파인다이닝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요. 그럼 이제 경험이 한 번 두 번 이루어지게 되면 나름의 조회가 생기죠. 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방문자의 일정한 주기로 반복될 수 있는 방문자가 나오면 산업이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물꼬를 트이게 되는 산업의 변화에 어떤 역동성이 있는 입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난 시간 이제 이어서 보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으시겠으나 이제 처음 만약에 이 데이터를 접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데이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SNS 이런 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 올린 거 이런 것들을 쫙 모아갖고 그렇죠 그런 트렌드 같은 걸 이제 분석하신 그 데이터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종류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언제 스카우트 하실 거예요? 끝나고 바로.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사실은 이제 정프라하고 송기종 부장의 급이 달라서 1대1 마트레이드는 안 될 것 같고. 아,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죠. 어떻게 정프로, 2프로 껴드릴 테니까. 아, 둘이 가고요? 아닙니다. 예, 저희 또 각자의 일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럼 부사장님 여기로 오시는 겁니까? 오실래요? 그런 거면 어떻게 한번 예, 자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관리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관리는 뭐 다이어트도 있고 독서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뭔가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모든 형태의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 바뀌는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어떤 게 있냐면 여행 대신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하는 행위에 나의 취향이건 나의 어떤 인생의 항로가 됐건 투자가 됐건 휴양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뭐 쓸 만큼의 여유를 갖게 된 거죠. 마음 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보시면 이런 산업들이 전부 다 앞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걸 좀 깊게 본 건데요. 아까 그 파티 얘기입니다. 파티. 아 파티. 네, 파티. 지금 홈파티가 엄청 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집에 초대를 안 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대를 안 하던 문화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초대 게... 엄청 했죠. 그렇죠. 집들이에 돌잔치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이요. 아버지는, 아버님은 한밤 중에 막 친구를 데려왔던 경험이 있어요. 전화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아, 용감하시네요. 굉장히. 예고도 없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척분들 당연하시고 친구분도 야 우리 집 가서 2차 어때? 이런 어떤 예전의 방식이 이젠 통하지가 않죠. 네. 기억만 한다면 예전에 한 뭐 그야말로 나 때 얘기죠 옛날에 그때는 집들이는 당연히 통과를 해였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이 부분이 거의 그렇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네. 집들이지 않으면 넌 집이 없냐 길에서 자냐 이제 이런 보편적인 얘기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가 나오냐면 그런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적인 모임 자체가 이제 커지는 게 보여진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홈파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떴는데 특히 파티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말 파티가 이제 중요한 리추얼이니까 우리한테는 뭐 연말에 같이 예전 같았으면 막년회라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바뀌게 되고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보이는데 네. 그때 올라오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딸기, 두 번째가 방어, 세 번째가 풍선입니다. 딸기, 방어, 풍선이요? 네네. 일관성은 매우 없네. 방어는 왜 그러지? 방어.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말씀을 길게 못 드리는데 네. 그 딸기 같은 경우가 참 흥미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전에 오랫동안 과일이 저장 안 될 때 제철 과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게 5월이었나? 너무 넘어갔으면 큰 이런 거대한 술에 네. 그 딸기를 저장을 못 해가지고 네. 막 녹아내는 것들을 싸게 팔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딸기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저희도 똑같이 잼을 만들었거든요. 잼을 끓였거든 그걸.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저장이 안 되니까 그 시간 지나면 이게 폐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딸기가 언제 떠오르세요? 딸기는 주로 겨울에 많이 먹는 그쵸? 것 같아. 근데 원래 딸기는 봄철에 나오던 과일이었는데 딸기맛. 예, 겨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먹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계속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딸기가 겨울 작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흥미로운 게 그냥 제철에 먹으면 되는 걸 왜 우리는 몇 개월을 빨리 먹으려고 노력할까요? 그 맛이니까. 흥미롭죠. 마찬가지로 지금 수박이 겨울이 나와요.
네. 그 1년 내내 있더군요. 예, 겨울 수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레이스하던 욕망이 이제는 선을 바꾸는 것이 보이고 그런데 또 딸기가 예쁩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올리기가. 겨울 딸기가 엄청 예쁘더군요. 그렇지. 예. 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기 시작하면 네. 이제 뭐 먹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제철에 대한 이미지도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찍기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는 파티용품 중에 하나가 이제 딸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딸기는 다양해지고 있고 뭐 품향 품종도 다양해지고 네, 있고 네, 네. 여기에 따른 어떤 도구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는요? 방어. 방어가 이제 더 흥미로운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저겁니다. 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회. 회? 뭐 광어지 뭐 광어 일반적으로. 광어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회를 먹는 씬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회를 먹는 장면. 네. 전형적인 씬들이 있거든요. 회를 먹는 장면은 친구들끼리 먹어야지. 그냥 회식 그렇죠. 아니면 회식. 그럼 혼자 먹는 건 아니지. 그래요. 보통 회는. 서너 명. 회식.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습니다. 상차림이 있는데 네. 메인 회도 있지만 그것보다 곁들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혼자 그래가지고 함께 난이 나오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상에 대한 기본 품이 들어요. 당연히 4명 이상 모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같이 동년배들이 모이면 얘기도 좀 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 술이 나오죠. 그렇지. 그러면 네. 소주에 회 한 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좀 왁자지 거라고 그다음에 좀 더 약간 좀 서민적인 느낌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방어. 왜냐면 제철이니까. 그다음에 이건 어떤 거냐면 배달 시켜서 그 직송에서 해주는 서비스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엄청 많아졌죠. 심지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마트가 엄청 회랑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회를 먹는 장면이 새로 제시가 네네네네. 된 거예요. 마트에서 뭐, 떠다가 집에서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업장에 가가지고 아니면 그야말로 수산시장에서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잔 거느리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샴페인이나 아니면 와인이 나오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집에서 한 병원은 파티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혹시 이게 근데 예를 들면 광어 우럭이 여전히 10년 전에도 전체 소비량이 90% 지금도 역시 90%인데 광어 우럭은 먹었다고 어디도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방 먹어 네? 덜 먹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방어 한번 들어보세요. 방어 같은 거는 먹으면 자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큰 방어 대방어 해갖고 내가 애들이랑 같이 뭐 방어 한 마리 잡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SNS에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음에도 마치 더 늘은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까? 역시 입사를 하셔야 돼요. 답은 둘 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프리디케이터라고 그러는데 미리 해주는 선지 표지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그런 트렌드의 기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화의 인지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총합으로 따진다면 방어의 그런 소비가 늘면 당연히 광어나 기존의 우럭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줄지. 네. 아, 그래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뭘 알게 되냐면 시장의 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변화예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안정화된 시장에서는 역학이 정해져 있고 마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새로운 기회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씬이 바뀌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음용하거나 혹은 즐길 때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홈파티다. 그러면 집을 갖고 와야 돼요. 네. 그렇지. 누군가를 청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안의 가구라든지 하다못해 벽지라든지 오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반지하 자취방에서 초대하기는 좀 쉽지 않죠.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권유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흔쾌히 하기는 좀 어렵죠. 바람직하진 네. 않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집을 완전히 신축으로 하는 거는 힘들 수도 있죠. 그 대신 좀 오래된 집이나 낡은 그런 곳을 사서 새롭게 셀프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다 체록하는 블로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의 긴 기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비용을 내가 거의 지불할 만큼 내 삶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연결된 산업 자체가 눈에 보이시죠?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갑니다. 네. 저희는 농담상 이런 얘기예요. 수전만 팔아도 나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수도꼭지. 수도꼭지. 네. 민감하거든요. 그렇지. 그거 하나도. 그거 하나가 민감하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의 출발점을 바라본다는 게 네.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변화에서 있어요. 총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를 언제 어디서부터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라보시고요. 그다음에 돈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입니다. 제가 네.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2020년도 7월 달에 냈던 그런 그 매거진에서 네.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20대, 30대, 40대의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정의 내지는 가치관의 변화 같은 부분들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욜로라는 키워드가 마케팅적으로 이제 많이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건 뭐였냐면 한번 사니까 지금을 즐겨라 그런 모드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른들께서는 젊은 분들이 지금을 좀 탐닉하거나 즐기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상에서 2020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지라는 키워드가 20대가 급격히 올라가는 게 보여요. 미래 준비에 대한 네네네네. 키워드가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욜로 아닌데? 미래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종잣돈 1억 원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억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품이 늘고 있어요. 종잣돈 1억 주로 내가 얘기한 건데. 아, 그런 건데 뭐. 시드머니 무조건 1억까지는 뭐야. 네. 어디 나가셔도 항상 이 말씀 하시잖아요. 신사임당 나가도 얘기하고 김작가 TV 나가도 얘기하고 이건 약간 특허가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소장님께서 여기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셔야겠네요. 1억 원을 20대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반응성이 다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라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가 있어요. 좀 다르죠. 이 변화의 축이 언제부터냐면 2019년도에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대가 변화율이 4.6배, 네? 30대는 1.5배, 그리고 40대는 1.0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의 삶을 바꿨던 분들이 20대라는 얘기죠. 이건 사실 절대값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무렵인데. 예, 뭐 1억이란 돈이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네. 뭐 노력하면은 얻을 수도 있을 만큼의 좀 가능성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시드 머니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뜻일 텐데. 아, 이쪽은 지금 이거는 뭐 데이터에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벤처 기업에 인턴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을 뵙거든요. 네. 대학생 분들인데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똑똑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을 던져보면 주는 어떤 거기에 대한 이해나 혹은 관심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너무 감탄해가지고 어우 정말 대단들 하시다고 얘기한 다음에 2개월 정도 이제 인턴 했으니까 급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2-300 되니까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세 분은 주식 한 명은 비트코인이요. 더 불리겠다. 예전 같으면 여행 가고 뭐 전액을 전부 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일종의 국룰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걸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있니?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무드나 그들의 공감 자체가 변화한다는 게 보이는 거죠. 친구들이 하니까. 그 부분도 연결돼 있고요. 본인이 공부한 것도 있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예요. 예전에는 만약에 월급 받아서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저거 돈의 노예가 될 것 같아서 젊은 놈이 20대들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네요. 여기는 이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는 건데요.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입사했니?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 정년까지 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고용이라고 하던 내용들. 그렇죠. 뭐 거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라이프타임 다닐 만큼의 안정적인 회사. 두 번째는 은퇴 후에 남아 있는 여명이 짧다. 길지 않은 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우리 회사가 그때까지 존재할까? 존재한들 내가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업태가 바뀌지 않을까? 내가는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맞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은퇴 시점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정의된 것이 있는데 여명이 막 40년, 50년 그다음에 뭐 120살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60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국민연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가치가 커지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대값이 적어도 이쪽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 다양한 네. 직업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기회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 네. 일단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저희 때 했던 방법들이 이렇게 커대한 이런 타조화를 노렸다면 지금 분산 투자로 이렇게 여러 개 계란 한 판처럼 여러 개 커리어라든지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네네 그렇겠네요.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방어를 먹고 딸기 파티를 하는 건 뭔가 일관성이 그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삶의 충실함이에요.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아. 어떤 나의 기준이 그거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 얘기는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모으냐 이런 식의 절박함이었다면 네.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게 이미 정립이 됐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조예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다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얘기하고 시작한 거죠. 아마도 봄학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어지면서 실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 공부했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 미국 S&P 500의 기업 이익이 2019년 수준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지금 이미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하나의 밑거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4일 날 진행하는 투자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뭐 젊은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취향의 다양성이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좀 더 줄어들어서 획일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다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그렇습니까?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세요? 하면 등산 뭐 이렇게.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가까운 곳에 가서 암벽을 타거나 트레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큰 산으로 이렇게 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더 다채로워지고 그다음에 산업이 더 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한 건 장비병 그러잖아요. 네네. 이 장비가 좀 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거나 어림짐작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 이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제 그 모색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도를 하신 다음에 배우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어떤 경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런 걸 기반으로 또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시겠죠. 이런 단계를 좀 사회가 안정적으로 더 많이 좀 보다듬어 주고 거기에 대한 기회에 대한 어떤 찬스를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연결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난 주에 했던 얘기 중에 연장선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컨텐츠가 실제로 중요해진다. 산업으로도 중요해지고 있고 개인으로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웹소설 아세요? 웹소설. 네. 알죠. 네. 네. 예전에 정원 아는군요. 예. 웹소설은 왜 몰라? 예? 알아요. 아세요? 내가 웹 출연했잖아. 아 웹드라마. 아 웹드라마 출연 경력 있으십니다. 좋습니다. 음식점 주인 역할 하셨었어요. 웹툰은 너무 잘 하시잖아요. 웹툰 뭐 알죠. 보시기도 하고 똑같이 소설도 이제 플랫폼에서 이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흥미롭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앞에 지금 책들이 있는데 전부 다 등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출판사의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상업화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하잖아요. 일종의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긴 그게 아니라 아무나 올리세요. 네네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처음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추가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장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정 수준 이상의 총량이 되면 인정을 받은 거니까 더 나은 형태의 새로운 저작권으로 이렇게 좀 더 향상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픈 플랫폼으로 기존에 있었던 우리야말로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양성이 넓어지고 그를 기반으로 더 충실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얹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글로벌리 퍼져지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게이트키퍼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직거래한다. 근데 너무 많으면 그 중에서 뭘 고를 수 있죠? 알고리즘이 도와줍니다. 내가 했던 행위로부터 추론해지고 중요한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혹은 주제별로 분류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추천되어지는 것들이 좀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휴먼 게이트키퍼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더 섬세해지는 거죠. 롱테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장르 구분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는 무비의 DNA라고 그러는데 4만 종 이상의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1970년대 고양이가 나왔던 스릴러 영화 이런 게 검색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코미디 영화인데 70년대 것을 원해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플롯이나 혹은 거기 들어있는 캐스트를 넘어서 안에 있는 씬까지도 검색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도 모르는 나의 취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더니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각자가 즐기는 콘텐츠들이 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는 뜻일 텐데 네. 그러면 그게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왜냐하면 국민 드라마나 국민 영화가 있으면 사실은 영화 하나 찍으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제작비도 많이 들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대작 영화가 나오는데 5천만 명이 5천만 편의 영화를 보면 이 영화 도대체 영화 사업 하겠냐 이거 어디? 대신 전 세계로 좀 넓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50억 개의 영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비슷한 취향이 있겠으나 네. 그렇게 정말 그 취향 적용만 하면 네.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인더스트리 입장에서 이게 근데 틀린 얘기 하나 보죠. 아니요. 웃으시는 거 맞죠?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네. 앞으로 건실해집니다. 에이? 이제 그렇게 대박나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럼요. 원래 지능화되고 안정화되면 네. 맛이 줄어요. 정보가 비대칭이 돼야 이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에브리바디 알면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일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거 좋아서 해야지 한탕주의처럼 이걸 하면 큰 돈을 버니까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신 플랫폼을 없어지는구나. 네, 플랫폼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죠. 이유가 그 트래픽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과금은 플랫폼이 절여지기 때문에 플랫폼은 돈을 벌어요. 네. 다만 이제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플랫폼을 가진 숫자가 작거든요. 네. 예전 같은 게 국가별로 기관이 다 그랬다면 이제 그렇지가 않고 글로벌리 몇 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네. 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바타나 무슨 타이타닉 이런 영화가 앞으로 나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네.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요즘 웹툰이나 웹드라마는 펀딩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팬이 존재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새로 나온 극작가인데 저는 완전히 뉴비예요. 제가 뭐 썼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쓴 걸 내가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1억 명이 본 웹툰이거나 웹드라마예요. 보죠.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가 적층적으로 돼가지고 시스템을 더 가속화시키겠죠. 네네네네. 아 그렇게 좀 바뀔 수 있겠다. 플랫폼의 가치는 더 늘어나고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은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투자도 가능해지고 네. 안정적으로 흘러가니까 예전같이 수렵하는 게 아니라 네. 경작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서브스크립션이에요. 구독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 영화 보세요 막 광고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달 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좀 추가 내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게 2016년도에 한국의 멤버십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런 거였어요. 뭐 통신사 멤버십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때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멤버십이란 건 다른 돈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뭐 편의점 가거나 할 때마다 좀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서비스 쓰다가 연결되는 하나의 뭐 어떤 프리빌리지 정도였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멤버십에 돈 주고 가입하는 것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쇼핑몰에서도 뭐 하이엔드 쇼핑몰에 어떤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내면 배송이 빠르되거나 하는 것들 그렇죠. 아니면 똑같이 또 OTT라고 불리우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콘텐츠나 서비스를 돈 주고 사게 된 거예요. 기억나는 게 예전에 한국은 소프트웨어는 불법으로 카피하고 네. 기계는 샀죠. 네. 그래서 막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게 뭐 어느 기관에선가 컴퓨터를 사면 소프트웨어는 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소프트웨어 값을 이렇게 숨겼다고 기계 값에다가 이렇게 이유가 안 보이는 걸 왜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 매달 내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아무 기계는 여기도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콘텐츠 서비스에 돈 주고 사는 사회가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이 이제 그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다음 세대의 훌륭한 인재들도 이제는 콘텐츠나 서비스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뭐 일당을 받는 형태로 구조로 가는 건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GDP의 네. 레벨도 달라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로 우리 사회가 진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에 대한 네. 아주 좋은 신호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혹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아까 알고리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제 계속 추천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내가 이 넷플릭스의 충성도를 단기적으로 높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방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그냥 내가 이것저것 막 원치 않던 컨텐츠까지 막 접하다 보면 좀 다양해지고 계속 오래 좀 보게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건 계속 뭐 보이던 네. 거 뭐 비슷한 장르 계속 추천하니까 이제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이제 좀 약간 지겨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혹시 이런 걸 극복하는 노력들도 이 친구들이 하나 아니면 여전히 단기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추천을 하는 걸 최고의 목표로 나를 하나. 너무 잘 알면 빨리 지겨워지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가정에서도 느끼고 이성관계에서도 네. 넷플릭스가 랭킹이 없었거든요. 근데 연초에 나왔어요. 랭킹. 랭킹. 그래서 지금 아~ 1, 2, 3, 4, 5, 6이 보이잖아요. 시도가 계속해서 아, 진화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도 이건 랭킹.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굉장히 쉬운 게요. 소비자의 비헤이비어를 볼 수가 있어요. 서비스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방송국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률 그러면 그게 불과 1만 가구보다 작은 숫자의 가구에 들어있는 피플미터라는 기계로 한 거였어요. 네네네네. 심지어 그것도 워낙 하려고 그러면 아빠는 아빠 누르고 버튼 네. 눌러야 되는데 네. 안 누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링했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들을 사상하지만 100%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0, 50대 남성의 TV 시장 시청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1번 누르고 하는 거야. 고등학생 아들은 아. 4번 누르고 해야 되는데 아.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는 네. 넷플릭스는 클릭을 다 보잖아요. 네. 언제 그만두셨는지 다 봐요. 그럼 이제 서비스 진화할 때 그게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켜오셨구나. 또 A/B 테스트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 들어온 가입자한테 메뉴를 바꿔서 랜덤리 보낸 다음에 아. 대조군을 놓고 어떤 게 들어오는가에 따라 서비스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볼브가 되는 거죠. 네. 그 서비스를 가진 자가 무조건 유리해요. 이유가 데이터가 쌓이고 네. 비헤이비어를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진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게 승자승으로 가니까 네.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유로 빨리 가야지 늦게 가면 사용자 층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아... 자영업하는 분들도 네. 사실은 식당 가면 우리가 딱 보는 게 메뉴판이잖아요. 네, 네. 이 메뉴판 처음에 만들고 나면 그거 20년씩 쓰잖아요. 그리고 가격표만 스티커 붙여가지고 6,000원을 7,000원으로 바꾸고 네, 네, 네.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메뉴판 디자인도 계속 자주 바꾸고 아. 이거 할 때 어떤 걸 더 좋아하시고 시키는지 뭐 이렇게 아. 이번 달에 손님들이 많이 시킨 리스트 1, 2, 3 이걸 한번 해줘보자 그럼 이걸 하시는지 그거를 하라는 뜻인 것 같다. 그죠? 그런 걸로 하면 배민에서는 하겠네 우리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막 뭐 시청률이 그 스팟스팟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옳은지를 분석하실 거란 말이죠. 내가 적응적으로 진화해요. 소비자에 따라서. 우리 그런 걸 전혀 안 해봤네. 네, 이거 근데 우리가 하려면 이거 우리가 플랫폼 회사도 아니고 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엔지니어링한 사람들 자체를 고용을 하셔야 돼요. 아.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결국 지난주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데이터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진짜 훌륭하네 라는 것을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언제 멈췄는지 언제 빨리 감게 했는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토론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지죠. 그냥 뭐 좀 해봐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세대로의 진화가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뭘 알게 된 거냐면 아 과학적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유가 국가별로 지금 그 대응 체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고 있잖아요. 집단 면역 실험했던 국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네네. 다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뭘 만들 거냐면 백서들의 백서를 만들 거예요. 백서들의 백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끝나고 나면 화이트페이퍼가 나오죠. 예. 근데 지금 같은 질병을 우리는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겪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국가별로 정책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리스판스가 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정책이 유효했는지를 집단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국가별로 이런 건 좋으니까 이 나라를 써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뭘 잘했냐면 이거 잘했어요. 드라이브 스루랑 워크 스루 같은 거.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랬단 말이죠. 새로운 거는 하지 마. 선진국이 해왔던 것들을 빨리 가져와서 숙련을 빨리 한 다음에 패스트 팔로잉이 해가 저희 시대에 가장
뭐 골든룰이었어요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겠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마. 그다음에 기업에 가면 레퍼런스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 베스트 프랙티스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 선진국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걸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우리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안 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기에는 예제가 있는 게 이제 이 케이스가 있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 박사님. 네, 98년도. 저들의 푸르른. 근데 네.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 얘기였어요. 한국 사람이 골프를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우리가 메이저를 이기고 나니까 아 우리가 안 한 거였구나.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박세릭 히드가 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LPGA에 5위까지 한국계 선수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기를 깨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좀 취약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 안 돼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해보지 뭐. 뭐 샌드박스로 규정해서라도 테스트해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뭐 토스가 네. 증권이나 아니면 은행하겠다는 것처럼 네. 예전 같았으면 거기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졌는데 지금은 해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어떤 동력이 세질 거다 이런 게 저희 쪽의 생각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설득을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집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리즈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지겠죠. 그럼 발전이 가속화되고 이성적이 되고 새로운 시도가 만들어지는 사회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갈 거라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좋은 거네. 굉장히. 그럼요.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만 이제 충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기존의 산업과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그러니까 기술을 하자는 얘기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꼭 그것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하이텍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네. 목이 취약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은 계속 목감기에 걸렸거든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한 반 정도 감기에 한 번만 걸렸습니다. 이유가 마스크. 손을 씻은 거예요. 네. 마스크를 끼고. 네. 근데 그전까지 이랬었거든요. 아침에 이제 목이 아프면 아씨, 춥게 잤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추정이죠. 아니면 옷이 얇았나? 네. 네, 알고 봤더니 그냥 손 씻고 비누로 마스크를 끼는 것만으로도 감기를 없앨 수 있다는 걸 저는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이 다 그런 게 작년에 건보가 흑자가 났어요. 감기 아니면 식중독, 독감이 다 줄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손만 씻어도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매우 더럽게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 이성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내가 검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저 지금 엄청 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하이텍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됐든 측정하면 돼요. 계측하고 그 인과에 대한 부분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더 나아진 삶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더 퍼져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네.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성적 사고에 대한 걸로 연결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전까지는 뭔가 이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이게 분석도 안 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감이나 아니면 뭐 그냥 내 개인적 경험 이런 게 이제 우선돼서 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말이 됐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도 데이터라는 게 다 뽑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이 분석의 로직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헤드에 있어도 이 사람의 말을 이제 듣지 않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하고 있는 게 네.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 아예 시안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동시에 쏴요. 그다음에 더 클릭이 많이 된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네. 광고 같은 경우에도 광고 문구를 N개를 만들어가지고 던진 다음에 소비자 클릭 많이 하는 걸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진짜 실제로? 광고 모델도 바꿔가면서. 네. 아, 그래요. 사진도 왼쪽 얼굴 보여주고 오른쪽 얼굴 보여주고. 그 반응 더 좋은 걸로. 반응 보고.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광고 해보고 내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유저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네네. 플랫폼이 존재해야 되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러한 회사는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이제 넋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과학화에 대한 부분들이 집약되어 가지고 네. 전체의 수많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시스템하고 리트러시 합쳐진 게 결국 이성적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성 이슈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적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했는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월요일 날 이사원이 만든 기한서를 화요일 날 김대리가 하나도 안 고치고 토스해요. 그걸 박 과장님은 3일간 처박아 놓고 금요일 날 줍니다. 그거를 이제 박 부장님은 받으셔가지고 사모님께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아유, 박 부장님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역시 3팀이 일을 잘하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아니, 이 리비전이 없구만. 월요일 날 이사원이 만든 거였잖아. 히스토리가 남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뭐 했는데. 오히려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라이딩 뿐만 아니라 딜레이를 만들었어. 딜레이를 없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협업 툴 같은 경우에 각자의 기여분이 계산이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대학생 분들요 조별 과제 하면 한 분이 놀잖아요. 그 사람 이름 빼요 마지막에. 아,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 리포트에 복학생 형 꼭 있었잖아요. 그럼 절대 못 빼죠. 저희 리포트 최근에 네. 그 기업 교육 시켜보면요 챕터별로 누가 썼는지를 명시해 와요. 아~ 얘기 안 했어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팀에서 부장님은 이걸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저보다 월급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래서 과정이 보여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블라인드에서 또 다 얘기돼. 블라인드라고 블라인드. 아니 블라인드. 지금 사내 고발은 대부분 다 그쪽이에요. 나태함 그런 네. 좀 연령대 높으신 아, 분들의 그리고 우리도 블라인드 얘기들. 있는 거 아니냐? 그분들은 어? 보시기에 좀 억울합니까? 아니면 그런 말 듣는 것도 쌉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대에 놀았고 지금 옳지 않은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은 이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종신고용이라서 처음에 들어가면 좀 손으로 줍고 좀 있으면 이렇게 쓰레받기로 좀 하고 나중에는 좀 서서 이렇게 밀대 밀고 나중에 정말 높아지면 이제 좀 이 뒤에 기대고 있고 이런 얘기였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총합으로 봤을 때 보상의 체계가 길게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죠. 이유가 내가 그 시절까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공평이 아니라 공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 노력은 이번 달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네. 옛날에 회사 생활은 후불제였는데 마지막 이사 3년 동안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의 문화는 협동하는 것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보상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누구한테 약속을 해? 이런 거지. 그렇죠. 그 약속은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안 지켜질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여쭤봤던 건 그 점이었어요. 그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건데 또 의외로 많은 일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으나 할 게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지를 확인하는 그 도장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게이트키핑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잘 가는 건가 아니면 뭐 아닌가 궁금해서요. 출발은 이제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의부터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련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네. 복잡성 있는 어떤 일을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을 함께 겪어 나가면서 그렇죠. 도제를 키운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안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직무로 신입을 뽑기 시작했어요. 수시채용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라는 직업이 필요해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또 한 가지는 그 관리라는 행위를 이제는 AI가 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잡을 디스패치하거나 성과에 계측하거나 독려하는 것들이 지금은 테이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부장님이 얘기하셨으면 가서 화를 낼 텐데 AI가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막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기업들에서 AI가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네.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해하고 단계별로 그 정보를 취합하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종합적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지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퉁쳐서 한꺼번에 가르쳐주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과학화의 그늘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트레이닝 받았고 그런 문화를 향유했던 분들한테는 억울한 거죠. 근데 그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아 변화를 빨리 봐야겠구나. 이유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네. 미리 봐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한국이 슬프게도 계속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연도나
출생 연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건 차별이에요. 예. 네. 몇 년생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차별인데 이제 그게 이루어진 이유가 이 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은 기록을 다 남깁니다. 내가 하고 있던 기록을 남겨요. 네.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내가 했던 공과를 개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프로파일링 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의 진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하는 직원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거죠? 많아요. 뭐 식단 올리시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플로깅은 재밌는데 이게 2010년대 후반때 나왔던 문화인데 달리기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이게 플로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뛰는 김에 네. 거리 청소도 하고 환경에 대한 어떤 보답도 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찍어서 올린다는 거는 첫 번째는 나는 매일 뛰고 있다. 난 네.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줍는다. 환경을 사랑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할 만큼의 건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난 플로깅을 알고 있다. 이 트렌디한 키워드에 놓치지 않고 내 삶에 접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군요, 이제.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표현주의 시대라고 정의했어요. Self Expressionism이라고 나를 설명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때만 하더라도 이력서를 제가 봤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어느 학교 입학, 졸업, 어느 기관, 입사, 퇴사 이걸 끝났다고요. 지금은 어림도 없고요. 그때 뭐 했는지 써야 돼요. 당신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롤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취의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제는 힘들어요. 힘들다. 많은 일들이 보통 이제 부장님을 시키는 일 하다가 부장님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건데.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존을 요구합니다. 자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일을 해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일을 좋아해? 진지하게 할 수 있어? 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잠깐 나는 일을 했는데 당신은 일을 하고 있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성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야. 과학적 사고, 의사결정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네.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접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네. 그다음에 직업의 윤리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네. 세 번째는 상대에게도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존 이슈입니다. 성숙한 공존이라고 저희는 정의했는데 네. ESG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런 얘기죠. 환경, 그다음에 또 사회에 대한 책무,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해야지. 옛날에 CSR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이 좀 강했어요. 아 사회적으로도 주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성취가 크니까 기여하셔야죠. 이런 얘기였어요. 네. ESG는 그게 아니라 개처럼 벌어서 안 되죠. 버는 것도 규칙을 지켜야지. 당신이 환경을 파괴하고 부를 쌓으면 그만큼의 카르마를 쌓는 건데 그걸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충실함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게 ESG입니다. 그래서 ESG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과 그 시도와 모든 형태의 의도까지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이제 큰 펀드는 돈을 빼겠다고 보고 있고 시민사회는 그걸 관찰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만큼의 엄정함을 요구하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새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덜 중요했잖아요. 이걸 다 새로 배워야 돼요. 힘든 거예요. 업무도 바뀌었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의 진지함도 요구되고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긴밀하게도 그만큼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다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재사회화. 리소셜라이제이션.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를 공교육에서 받아서 배운 후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교육받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감수성, 표현의 방법들, 뭐 매너, 더 나아가서 업에 대한 나의 생각, 과정상의 충실함 같은 것들을 다 요구받는 사회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비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거를 아마 우리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아, 우리들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뭘 느꼈냐면 오디언스가 꽤 되시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학회를 돈 주고 보실 줄 몰랐거든요. 개인이 자신의 돈을 내고
그런 학술대회를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 근데 많이 신청하셨어요. 네. 알고 싶은 게 거기 있으니까요. 네네. 어.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내 시간을 써서 돈을 주고 배운다? 그게 학교 다닐 때 말고는 한 적이 없을 텐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사회화를 또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사회화를.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콘텐츠가 그런 동기하고 모티베이션을 네.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욕구는 다 차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재사회화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네. 잘 없었죠.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엄청나게 필요해요. 같이 해요. 함께 해요. 아, 제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게 네. 지금까지는 뭐 이런 식이었어요. 뭐 평생 교육이니 네. 뭐 직업 교육이니 많았잖아요. 네. 대부분 다 방법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나 생각하는 높이라든지 의미에 대한 부분까지를 올리지 못하면 이 방법이라는 건 계속해서 공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엑셀 배웠나요? 어느 순간인가 엑셀은 가고 자동화된 어떤 형태의 부키핑이 떠요. 그럼 또 뭘 새로 배워야 되는 거야. 끝도 없이. 그게 아니라 삶의 지향점은 뭐고 당신의 꿈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걸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셀프러닝 가능하니까 네. 찾아보시든지 함께 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정보를 계속 주시지만 네. 아마 처음에는 뭐 장이나 종목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뭐 지정학, 경제학, 그다음에 또 사회심리학 이런 걸 데이터. 보게 되잖아요. 행동경제학 이런 것들. 네네.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책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그게 더 큰 혜택입니다. 그럼요. 그거는 뭐 20대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40대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거죠.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 성인이 된 분들한테 전환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의 도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AI가 들어오고 로보틱스가 나오고 뭐 요즘 RPA 그러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들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것처럼 네? 그 싱귤래리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바뀌고 있는 거예요. RPA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사무자동화의 끝판왕쯤 되는데 예. 얘는 화이트 컬러의 일을 자동화시켜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험 심사 청구 이쪽을 자동화시켰거든요. 네. 자동화 레이트가 100%가 나왔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첫 해 아낀 비용이 인건비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ROI가 1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대체돼 버려요. 그냥 그 일은 적어도.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던 분들은 다른 직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재사회화를 하지 못하면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제 생존이 좀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직업 그런 사회에서. 분들이 지정학, 경제학, 행동심리학을 배우면 생계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나요? 그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 전환기에서 바로 배워서 한다는 게 아니라 미리 배우고 있다가 본인이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어떤 양력을 얻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쉬우면 또 천만 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것보다는 각자의 꿈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게 더 맞는 것이지 뭐 지금 이게 뜬다 그거는 뭐 그야말로 이런 빵 파세요랑 비슷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짠 건 아닌데 주일의 고정 뭘 혼자 한 매주 한 번씩이요? 아예 그렇게까지는 힘드시죠. 송영주 사장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인데 주일의 고정을 합니까? 그냥 한 격주 아 주일에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워낙 바쁘시고 네. 강의가 워낙 또 많으시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재사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재밌는 게 이런 것 떠요. 뭐 100 days of practice라고 해가지고 네. 매일매일 본인이 연습하는 거 찍어 올리는 그런 인스타들이 막 뜨거든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컨트라베이스를 연주해요. 첫날은 되게 어색하세요. 근데 한 100일 지나면 한 곡을 그럴싸하게 완주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한 곡을 완주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100일간의 노력과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롯이 내가 성취했다는 느낌을 상호간에 갖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마케팅 하죠. 상품 이런 거 팔고 있어. 그럼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하세요? 광고도 만들고 뭐 다 하시죠. 그래요? 광고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대행사. 대행사는 또 대대행. 뭐 알바를 썼어요. 그럼 그 일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한 거거든요. 알바 그렇죠. 학생이 한 거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계속 본인의 일을 방기하거나 일임함으로써 본인의 일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게 현대사회에 가까워요. 화폐화되고 있고 수많은 형태의 것들이 서로 간에 의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하는 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에 대한 주체성을 좀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 이건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런 거 좀 느끼면서 하는데. 네, 요즘에 자꾸 그 연기 쪽으로 네. 문을 좀 두드리고 계시죠. 백상 갑니다 제가. 네, 백상. 백상에 신인상 지금 노리고 계세요. 대상이니까. 아, 대상입니까. 알겠습니다. 인생 기니까 지금부터 출발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작품 하실 때마다 계속 저렇게 올리세요 한번. 네, 그래서 올리면서 아,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죠. 아, 나의 연기 인생 100일 이러고 한번 해볼까? 네. 네, 우리 한번 늘더라고. 아니 늘죠. 어. 예, 어떻게든 늘죠.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과 함께 네. 아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그러니까.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그냥 두 번 듣고 말 얘기인가 부사장님 생각은 계속 드네요. 부사장님의 강의 저도 강의 듣고 콘텐츠 듣는 게 직업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송 부사장님의 강의와 콘텐츠는 달라요. 달라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다르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세요? 비결이 뭡니까? 지금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와, 맞는구만. 같은 거는 안 하고 싶어하는 좀 기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왜냐면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걸 존재 이유라고 그러거든요. 대체 가능하다면 당신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하는 데서 출발점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면 나는 안 한다. 네, 안 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게 다른 저게 중요한 거.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네. 3부로 가십시다. 그러십시다. 네. 날짜는 안 받겠습니다. 네. 부사장님이 되는 날. 네. 자, 제가 스포일러로 나중에 혹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변화가 생기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갈등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좀 위축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언제나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뭐 고급 승용차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산 승용차가 막 많이 들어올 때 그때 한국에 있는 메이커들은 되게 힘들었죠. 이유가 국내 승용차 마켓은 굉장히 국내산 자동차 회사들이 위기를 느꼈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새로 들어오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쉐어를 잃으니까 슬퍼했단 말이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판매 단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외산 승용차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형태의 모티브를 주고 그만큼의 어떤 우리 욕망을 끌어올려주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동차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렇죠. 비용 지불하는 게 커지면서 같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게 뭐 한국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굉장히 예쁜 가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가전은 말이죠. 기능도 중요하지만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디자인 종이 이해잖아요. 그럼 이제 한 회사가 열심히 하고 나면 다른 회사가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네 같이 고민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힘든 것 같지만 판매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전보다. 이유가 예전 같았으면 가전이었네 지금은 인테리어인데 우리 삶이 좀 더 중요해지니까 그러네. 그럼 같이 윈윈 되거든요. 네. 이 풍요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관점을 좀 다양하게 올리고 아, 그러죠. 좀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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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함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포였고요. 네. 네. 요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자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송기령 부사장님과의 오늘 두 번째 만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만남 역시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바이브의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